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타를 못 치는데 비싼 기타를 샀다고 위로해달라고.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저 그분, 네. 우리 아는 분이죠? 네. 그분 아는 것 같아. 네. 저희 저번에 그 어쩜 라이브 방송을 처음에 게릴라로 저희가 그냥 무작정 얼마 전에 며칠 했었는데 계획 없이 네, 여러분들 들어와갖고 막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네. 위로 좀 해주세요. 제 손에 비해서 너무 비싼 기타를 샀습니다. 이게 위로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축하할 일이죠. 네, 축하할 일이죠. 자랑한 건가 그냥? 자랑이 나 돈 있는데? 약간 뭐랄까 되게 지능적인 자랑이었나? 그렇지. 위로를 해달라고 하면서. 아니, 근데 이게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다 보니까 아 매장 가서 나는 원래 한 30만원짜리 살려고 그랬었는데 가서 또 막 얘기도 들어보고 또 막상 쳐보고 하니까 막 견물생심에다가 또 막 좋은 거 사시면 더 오래 쓰실 수 있고 지금 뭐 모자란 거 같아도 중고차 사는 분위기인데? 좋은 거를 사야지 더 연습할 의지도 생기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좋은 거를 사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사왔을 때 내가 내 실력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걸 산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뭐 들 때 그 걱정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설렘으로 생각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설렘이죠. 그 갭을 메꿔가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게 조금밖에 남지 않았을 때 살짝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게 아니라 좀 연습하면 확 올라가거든요. 초심자들은 그렇죠. 그게 탁 늘었을 때 내가 이겨야 돼. 이게 그 쾌감이 맞아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 한 100만원짜리 사는 건 전 괜찮다고 봐요. 네. 네. 뭐 저 비싼 거 샀어요? 이런 거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치. 이런 거 샀으면 그건 기만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기타 안 쳐도 행복할 줄 알아야지. 맞아. 만약에 제 손이 뭐 못 따라가요 하는데 뭐 막 지금 뭐 친지 한 1, 2년 됐는데 막 로자워드 샀다 이러면 이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고. 아니야. 돈 있으면 사면 되지. 아 그럼요. 그러면은 제 손이 뭐 억울해요 이딴 소리를 하지 말고 그렇지 하면 안 되지. 그런 그건 거죠. 자랑질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기타를 사는 이유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기타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심자 때는 기타가 하나에 500만원 1000만원 하는 그 이유 자체를 그렇죠.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하이엔드 기타에서만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사운드적인 퀄리티 말고 어떤 심리적인 만족감 그리고 기타에서 주는 어떤 그런 에너지로 내가 더욱더 연습하게 되고 더더욱 이 기타를 다룰 때 더 진지한 마음으로 훨씬 더 집중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그럼요. 여러 가지 연주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습용 기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기타 연습할 때 튜닝도 대충하게 되고 관리도 대충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좋잖아요. 그럼 실력이 더 빨리 늘어요. 더 네. 빨리 늘어요. 저희가 맨날 드리는 확실합니다. 말씀입니다. 튜닝을 늘 깔끔하게 하고 하라고 하는 게 좋은 튜닝을 맨날 들어야지 튜닝이 나갔을 때 나간 줄 알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기타를 쓰시고 실력 차이가 아직 그 기타에 못 미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만큼이나 메꿀 정말 즐거운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이 아직 까지 않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잘하죠? 아직까지 하는 선물이 야, 야 오늘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런 거죠. 좋습니다. 자, 네, 오늘은 선물 같은 그런 기타 로즈하우드의 커스텀 보헤미안 레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즈하우드에 대한 브랜드 설명과 뭐 프리어 마틴과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이 로즈하우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것 먼저 보지 마시고 꼭 가셔서 지난 시간에 로즈하우드 먼저 보고 오시는 게 기타인지. 훨씬 재밌을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 워낙 길게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깔끔하게 기타 사운드에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보헤미안 D커스텀이 9.5라는 충격적인 그렇죠. 점수를 받았었고요. 저는 지금까지 하이엔드 인베이전 중에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최고였다. 네. 최고였다. 콜링 그 구덜 빼고 저한테는 베스트였다. 그게 오케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커스텀 보헤미안이 그걸 이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정가 772만원 할인 적용된 가격 579만원 이게 조금 더 비싸죠? 이게 조금 더 비싸요. 네, 한 30만원 30만원 비싸네요. 네. 이게 지금 보면 저희가 할인가 기준으로 지금 하이엔드 인베이전이 보통 한 500만원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1000만원까지 그렇죠. 할인 전 가격으로는 600에서 한 1200 정도 그렇죠. 레인지에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체코고요. 전장은 105cm, 무게는 2kg입니다. 2.01kg. 두께는 121mm, 구프렛 뒷둘레는 77mm, 라운드 숄더 드레드너 쉐입이고요. 마스터 그레이드의 알파인 스프루스 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취급하는 혼두라스 마호가니. 혼두라스 마호가니예요. 오랜만에 봐요. 네, 혼두라스 마호가니는 뭐 이미 벌목이 금지된 지가 오래된 나무라 예전에 사실 전설과도 같았던 그 아이바네즈 그 9670 있죠? 9670. 네, 그게 이제 혼두라스 마호가니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애초에 벌목이 금지되어 있어서 예전에 미리 베어놓은 재고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혼두리안 마호가니. 네, 요게 넥도 혼두라스 마호가니가 들어가 있고요. 네, 헤드머신에는 쉘러의 GT. 네. 본노브네요. 본노브. 오메메. 네, 쉘러의 GTWA 본노브. 이게 본이에요. 신기합니다. 네, 너트 저기 너트도 본이고. 네, 너트 너비는 43mm로 지난 시간에 비해서 너트 너비가 확실히 그냥 스트로크, 스트럼 전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 좀 핑거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제뉴인 에본이 사용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4. 스케일 길이 특이사항은 오리지널 하드쉘 케이스, 히스콕스 케이스가 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들었던 사운드는 체코에서 자생하는 오크 사운드였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혼두라스 마호가니. 이게 그거죠. 정말 잘 만든 마호가니, 연로주도 안 부럽다라는 마호가니가 사실 얘예요. 맞아요. 혼두라스 마호가니. 맞아요. 이런 애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것도 열린 걸 쳐볼까요? 열린 거 같은 걸 좀 쳐보죠. 같은 거? 들어볼게. 같은 거 쳐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목을 이렇게 깔끔해? 그죠. 소리 너무 좋다. 네, 좋아요. 이게 뭔가 군더더기가 싹 빠져 있는 진짜 되게 순도 높은 목재 사운드가 들리고요. 우리가 뭐 로즈 이 마호가니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을 때 뭐 우리가 마호가니 사운드를 보통 목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리가 되면 될수록 막 근교로 왔다. 막 사촌이 근교에 땅 사서 배 아픈 사운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 그거보다도 훨씬 더 모던한 더 이상 목가적이라는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느낌의 너무 좋은데? 네. 거의 뭐 되게 서울 한복판에 있는 단독주택 사운드라고 해야 될까? 뭐 진짜 도회적이에요, 느낌이. 와, 이거 소리 진짜 좋네. 네.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제 오크에 비해서 조금 덜 센 느낌 조금 덜한 이게 잘 좀 이렇게 부드럽게 정리가 좀 부드럽게 싹 내려간 느낌. 지난 시간에 약간 애가 업된 느낌이 있다면 화려한 느낌이 있다면 거기서 한 단계 살짝 캄다운한 느낌입니다. 저는 이게 좀 더 좋아요. 저는 저거. 이게 좀 좋네요. 제가 원래 마호가니보다 로즈우드 스타일이 맞아요. 원래는 저걸 더 좋아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 중에서는 이거, 얘가 네. 그러면은 사운드가. 쭉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좀 더 들어볼게요. 네. 그 뭐 아르페지오도. 네, 아르페지오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 순도 높은 나무. 와, 사운드 봐. 이러니 땅 치는데 이게 알들이 이렇게 하나로 탁 뭉쳐져 있는 거 같잖아. 네. 그냥 그 코드 요렇게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이 줄이 따로 있으면 이렇게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렇게 아 이렇게 소리가 있구나가 아니라 한 소리. 네. 심지어 제가 지금 메이저 세븐이어서 이렇게 울거든요. 울어서 소리가 이제 뭉쳐지기가 좀 힘든 코드예요. 근데 야 이거는 스트로크에 완전 적화돼 있다. 네, 진짜.
진짜 좋다 스트로크 사운드. 완전히 스트로크 진짜 전용 기타예요 이거는. 너무 좋은데요? 이게 진짜 나 지금 좋아요. 소리도 났어. 저도. 스트로크 그러니까 딱 이제 너튼 어비가 말해주는 그 용도로 딱 봤을 때, 야 이건 스트로크 진짜 대박이네요. 우리 이거 열린 스트로크 E 한번 해보죠. 시원한 E로 가볼까요? 예. 예. 야 이거 진짜 스트로크 미쳤네요 이거. 미쳤어요. 진짜 좋다. 아니 너무 진짜 부담이 하나도 없어.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냥 사운드 그 자체라는 느낌. 와. 너 한번 쳐봐봐. 이거 진짜 깜짝 놀랄 걸. 피크 잡고 한번 쳐봐봐. 그렇지. 근데 앞에 쓰는 게 더 좋다. 오 사운드 와 스트로크에 진짜 네. 최적화되어 있는 느낌인데요? 튀는 느낌도 너무 좋고 스트로크 진짜 너무 너무 좋네. 와 이거는 자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왜 여기까지 듣고 물어보려 했냐면은 건우야 너는 지난 시간에 디커스텀이랑 이번 시간에 레트로랑 줄리는 없겠지만 준다면 뭐 가져갈래? 아까 거. 진영 형은 이거. 나도 이거. 넌 저거. 아까 거. 2대2네 또. 저번에도 그랬던 거 같은데. 2대2. 아니 근데 이게 스트로크가 이거... 대박이네요. 이게 난 이게 감성을 확 건드리는. 와. 역시 이것도 짧게 하긴 글렀네. 좋아요. 핑거까지 뭐 충분히 좀 들어봤고. 네. 그럼 요건 어떤 거 들으신 건가요? 네, 요거는 감성적으로 가야 되겠죠. 바람이 불어오는 거 가겠습니다. 그거 그렇죠. 있어 보이는 그 연주. 있어 보이는 연주. 그 연주. 네, 바람이 불어오는 거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바람이 불어오네요. 엄청 뭔가 굉장히 공기청정기를 몇 단계 거친 것 같은 피톤치드 한가득 바람이 막 살리며 막 이러면서 불어오는 거 있잖아. 아 좋네. 아 좋네요. 야, 아침 고요 수목원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 아 좋았어요. 너 갑자기 빤빤해진다. 미치겠네. 빨리 집에 가자고. 아 오케이. 자 이렇게 오늘 대단한 사운드의 로즈하우드 같이 잘 봤고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반갑고 즐겁고 귀호강했습니다. 아 좋네요. 좋았습니다. 그리고 헌드러스 마워가니를 너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요새 여러분들에게 이런 좋은 기타들을 계속해서 막 다양하게 들려드릴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되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여러분들 늘 생각하고 계시는 그거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요. 알아.
우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마틴 합니다. 무조건 하이네이터 밑에 무조건 달려 댓글이. 해야 돼, 해야 할 거예요, 마틴. 어. 준비 중이에요. 저희도 기다리세요, 하고 기다리세요. 싶어서 미치겠어요. 네. 저희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빈칸을 완벽하게 채운 그 날까지 어탐의 하이엔드 인베이저는 계속됩니다. 네, 그럼 명업식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이 기타는 뭐랄까 스트럼을 딱 들었을 때 그리고 그 감성적인 거를 자신 사람이 딱 치는 거를 누군가 듣는다면 큰일 납니다. 이건 사야 되는 기타가 돼버려요. 어. 저 기타 뭐야? 어.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다른 기타를 소리를 들으면 아마 마음에 드는 기타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불어온 지름 바람 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그 바람 별로 안 좋게 느껴져. 막 지름 쩐내 날 것 같고 막 이래. 지름? 야! 저는 이제 뭐 스트럼 스트로크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그 말에 완벽하게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스트로크를 묶어서 Strolls Out 이렇게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거기에 아 그래 가자. 네 몇 대 몇? 네 9.5 9.5. 네, 이것도 점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뭐 사실 가격이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냥 뭐 저희가 사실 요새 드리는 점수들은 그냥 우리가 행복한 만큼 주는 점수. 차마 10점을 못 줘서 그러니까. 못 주는 것 뿐이지. 솔직히 이런 지금 이런 사태에 무슨 가성비야? 아, 가성비 가성비가 어디 있어? 그리고 저는 우리가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왕중왕전 할 때 500만 원 넘어가는 기타들 애초에 빠지잖아요. 근데 저는 올해 어탐은 뭘 했으면 좋겠냐면은 최강자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와. 그 무제한급 최강자전 500만원 위에 애들만 모아갖고 와. 우리끼리 한번 투표해보는 게 재미로. 어, 좋아요. 재밌 같지 않아요? 이번에 하이엔드 인베이전을 사실 올해같이 풍년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것만 따로 모아갖고 우리끼리 여기서 한번 순위 한번 매기고 해보자고. 작년에 그 깁슨 6대 했을 때 진짜 3천만원 쟀을 때 그치. 그때 말고는 없었지. 그쵸. 그런 느낌에서 진짜 이 공방 기타들만 모아갖고 한번 그거 별들의 전쟁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에 한번 고민해보죠. 오케이. 네, 이렇게 오늘 보헤미안 레트로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들 뭐가 올지 몰라요. 이제 그 10대의 장인들 다 긴장하세요. 다 들어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